출장 가시면서 하셨던 명분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하신다고 하셨어요. FBI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뭐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를 만나셨다라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 네, 그런데 다녀오신 뒤에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 저겁니다. 뭐냐면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것, 그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업무, 그 프로토콜, 그걸 그대로 가져왔다. 바뀐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FBI 국장을 만나서 배워온 선진 문물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거기서 배워와서 여기서 뭐 이식하겠다는 취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오겠다는 취지였고요. 단지 그리고 저번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루나테라 등 기본적인 그런 수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였습니다. 다음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또 뉴욕에 가서 라이커스 교도소를 다녀오셨어요. 그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법무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선진 교화 시스템을 참고하고 뭐 개선 업무에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진까지 공개를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라이커스 들어가서 내부 시설 보셨습니까? 예, 봤고요. 이 사진이 뉴욕포스트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라이커스 교도소의 실태를 폭로한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재소자들을 꾸겨넣고 이 안에서 대변 보고 소변 보고 해서 미국에서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3, 40년 전에도 이러지 않았던 건데 여기서 뭘 배우셨다는지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나중에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짜 왜 간 거야? 미국에. 예?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더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버질 그리피스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분이죠? 아니요. FBI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저희가 FBI와 어떤 자료를 공유하는지를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 대표적인 가상화폐를 만든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9년 4월에 평양에 갑니다. 평양에 가서 블록체인 문제를 강의를 하는데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해외를 송금하고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 강연을 했다가 미국 수사기관에 적발이 돼서 현재 징역 63개월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아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곳이 바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방문하셨던 그 검찰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갔겠구나. 한동훈 장관께서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에서 왜 뉴욕 연방 남부죠?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갔고 프랙티컬한 실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방문 목적에 여기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하신다면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이커스는요, 미국에서 이미 폐쇄가 결정된 곳입니다. 굉장히 인권침해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피스만 답변해 주세요. 이 그리피스 가서 위원님 그리고 물어보셨습니까? 그리피스 관련해서 북한에다 가상화폐를 그렇게 했다면 그걸 우리가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왜 가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을 왜 공개를 안 하시느냐는 거죠. 정보 단계의 내용을 그렇게 다 공개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거에서 어떤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뭐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굉장히 공조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리고 남부검찰청은요, 미국 전체의 뭐 연방검찰청 100개 중에 그냥 원오브댐이 아닙니다. 전체 중에서 거의 전체를 대표할 만한 네, 규모잖아요.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이
가상화폐, 특히 이 크립토와 관련된 게 있겠구나 싶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관께서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에리카 강요? 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 그리피스와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한 게 아니요. 아니죠.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고 교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리피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한번 화면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 자료에 보면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 주고받은 말이 나옵니다.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의 미팅을 추진했으나 지금 취소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 뉴욕 연방검찰청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면 서울시가 블록체인 산업에 큰 관심을 내려요. 가지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북한에 리서치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노드 설치를 제안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담겼겠다, 우리가 담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주관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제 답변 할 기회 잠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저 여 얘기가 있었다는 건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떤 저희가 어떤 수사 공조하고 있는지를 밝히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김 의원님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하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튼 저 자료가 인터넷에 있다는 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저 자료의 실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 구글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글을 하면 이 자료가 나온다는 걸 장관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글쎄요. 대한민국에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요. 장관님도 알고 계시고 보신 자료죠? 아니 저는 저 기사를 봤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잘 안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